할렐루야. 엉터리 같은 데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아, 미국 가서 미국 집회를 달라스에 갔는데, 달라스 김수진 목사, 목사님 김수진 목사 알지? 김수진 목사님의 집회를 갔는데 그때 사례비를 LA 가서 집회하고 김수진 목사님 가서 집회했는데 사례비가 15,000불, 김수진 목사님에서 10,000불, 또 LA에서 5,000불에서 15,000불 이제 받아갖고 이제 김수진 목사가 우리 교회 집사였어요. 같이 저 같은 집사, 서울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집사인데 이제 붕에 와달라서 붕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례비라고 이만큼 주는 거요. 봉투에. 그래서 뭐 이렇게 사례비를 많이 주냐. 그러니까 다 일불짜리예요. 일불짜리. 그러니까 일불짜리라고 또 감사하다. 내가 지금 기도원에 공사하다가 와가지고 가서 감사하게 쓸게. 그리고 이제 일불짜리를 일불짜리라고 해서 이만큼 주길래 이제 받아갖고 오면서 그때 누구 내 친구 목사 한시승 목사라고 같이 미국을 갔어요. 저는 이제 미국을 가면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누구 꼭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혼자는 못 갔어요, 집에. 그래서 이제 사모들이랑 목사를, 여자 목사 이렇게 가자 그래서 가는데 그때 이제 한시승 목사라고 이제 갔어요. 한시승 목사 같이 갔는데 이게 비행기를 탔는데 그 여자 목사 가운데 나 한 사람 외국 사람이 옆에 탔는데 그 돈을 세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1불짜리라는 걸 잔뜩 준 거를 세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더니 다 100불짜리예요. 그래서 엄마 이건 1불짜리라고 했는데 다 100불짜리네. 내가 화장실 가서 세보고 올게. 그리고 그 여자 목사한테 화장실 가서 세보고 올게.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 가서 그 실내니까 떨려가지고 쉴 수가 없어. 누가 문 열 것 같고 떨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내가 이거 못 쉬었어. 이거 못 쉬었어. 했더니 자리 바꾸세요. 옆에 외국 사람 있으니까 바꾸세요. 밖에 앉아서 자기가 창가에 앉아가지고 쉬어본다고. 그래서 쉬었어요. 쉬었더니 다 해서 이제 LA에서 받은 것까지 15,000불. 15,000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한국에 갖고 와가지고 이제 바꾸려고 은행에 갔어요. 국민은행에 갔더니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처음에 나왔는데 저금을 해놓으래요. 이틀만 저금을 해놓으래요. 그래서 싫다고 그냥. 그러니까 근데 달래는데 이틀만. 그래서 싫다고 달라고 한국 돈으로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3일만 조금 해놓으라고 또 그래서 싫다고 달래면 주지 왜 그러냐고 그때부터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 돈을 뺏으려고 그러는 줄 알고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아, 조금 해놨다가 찾으면 좋다고 아 싫다고 그때는 내가 소리 질러면서 막 돈 바꿔달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꿔줬어. 바꿔줬는데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제 쓸 때 이제 그 개월까지 공사할 때인데 공사할 때니까 쓸 거 다 썼어요. 근데 3일 됐는데 달러가 고부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15,000불이 이제 30,000불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 아쉬웠구나 섭섭한 거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가 필요할 때 주셔서 필요할 때 썼으면 됐지. 응?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데 뭐 그런 거 하나 아쉬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러고 쓰고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오를 걸 예견하고 그렇게 3일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모르지. 내 돈만 뺏으려고 그러는 줄 알고 내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누가 목사님 돈을 지금 누가 뺐냐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내가 뺏으려고 그러는 생각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또 이명박 대통령 선거할 때예요. 선거 쪽지가 안 오는 거예요. 선거 쪽지 안 와서 박순복, 야 우리 기도원이니까 이명박 장로 찍을까봐 이거 선거 쪽지가 안 오나 보다. 우리 가자 면사무소 가자 했더니 안 간다고 막 그래. 그래서 가자 그러니까 내가 가자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왜 선거 쪽지 기도원이 안 오냐고 그랬더니 아, 오늘 갈 거예요. 그래서 갈 거라니까 그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선거 쪽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이 그대로 그냥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그 가르기 부끄러워서
날 들어 쪽팔린다고. 뭐가 쪽팔리냐, 쪽팔리게. 어?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명예 박사라는 거 이제 받았잖아요. 명예 박사라는 걸 이제 받았는데 목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날 들어 명예 박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여서 난 명예 박사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날 들어 이제 끈을 달래요. 이제 가운 맞추려고 머리도 재고 끈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박순복 방에 들어가서 실 바느질하는 실을 끊어다가 잘라가지고 이제 허리도 재갖고 머리도 재갖고 가면서 어디로 오래요. 명예 박사 받는 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며느리한테도 막 얘기했어요. 야, 명예 박사라는 게 있냐? 나 명예 박사 받으려는데 그랬더니 엄마 명박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도 명예 박사 받았대요. 그러냐? 내가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명예 박사 받으러 갈 때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 따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또 그때 우리 김미식 목사, 여기 지금 있는 김미식 목사도 명예 박사 받는데 온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절대 오지 말라고. 우리 박순복 선사도 온다 그러고 기존 식구들 온다 그러고 절대 못 오게 해가지고 나만 혼자 가볼까? 한번 갈까 말까 그러다가 갔어요, 제가. 그때는 운전도 이제 잘 할 때니까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명예 박사 받는데 나를 가운 입혀놓고 모자 씌워놓고 사진들을 찍는데 번쩍 사진을 싹 하면서 사진들을 찍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들 며느리 오라고 그럴 걸. 아유, 딸도 오라고 그럴 걸. 아유, 김미식 목사도 오라고 그럴 걸. 아유, 박순복도 오라고 그럴 걸. 그러다 보니까 그 때는 다 지나갔잖아요. 다 찍고. 그 명예 박사라는 걸 받고 나서 40명을 내가 신학생 졸업하는 학생들을 가운을 입혀주고 모자를 씌워주는 걸 하는 거지. 그리고 명예 박사. 그게 사진에 이야기 됐나요? 예? 아니요. 그때 가운. 갑자기 시킨 거예요? 예, 갑자기이지. 뭐 40명을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명예 박사라는 거 받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니까 엄마 위로하려고, 명예 박사가 얼마나 좋은 건 줄 아냐, 그랬겠지. 남들은 명예 박사 받으려면 뭐 돈도 주고 뭐 돈도 쓰고 뭐 한다는데 난 15년 한 장도 안 썼는데 미국에서 또 현종학 목사라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는 명예 박사라는 거 받았는데 그랬더니 아, 명박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시냐고. 뭐가 좋아? 이명박? 내가 그랬어요. 명박이라 그러니까 이명박 그때는 막 웃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예 박사를 제가 이제 받았잖아요. 명예 박사를 받고 이제 했는데 내가 이제 신학교 항상 교실이 하나 비어 있었어요. 밑에 그 동네에 그 불나기 전에 누가 저기에서 학교를 한다 그러면 내가 저 교실을 빌려줄 텐데 누구 학교 한다는 사람이 없나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장치를 해놓고 빌려줄 텐데 근데 누가 학교 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학교를 해보라고 확장을 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시설을 다 해줄 테니까 해보라고 그래. 그런데 아홉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아홉 사람이 다 못한대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아야 학위가 없어서 안 된대요. 박사 학위가 엄마 박사 학위 안 받으면 확장 못해요. 그랬더니 학위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은 이거 학위를 받겠나? 명예 박사를 받겠나? 근데 그때도 이제 부흥회 할 때인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 하기 전에 내 친구 목사 있어요. 친구 목사 이제 서울대 농대 나온 목사 있는데 그 목사 보고 학교 학장을 해봐라. 그랬더니 학위 때요. 그러면 내가 간판이랑 다 해주겠다고. 그래서 위에 그 간판 거기다도 막 파가지고 세민공고리 박아가지고 총회시나 간판 세우고 저 밑에 동네도 총회시나 간판을 세우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의자, 책상, 뭐 텔레비전 다 공부, 칠판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와서 못한다는 거예요. 학장 왜 못하냐 그랬더니 뭐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으니까 돈 생각하고 못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못한대요. 컴퓨터도 못하고 그래서 근데 내가 큰일 났어 이제는. 저 간판 다 세민공고리하고 박아놨는데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저걸 간판을 뽑을까? 간판 뽑을 게 제일
제일 걱정되는 거야, 간판 뽑을 게. 어? 아니, 지금 생각하면 그 돈 몇십만 원 주고 뽑아가라 하면 뽑아갈 거 아니야? 근데 그 생각도 안 나고, 간판 저거 밑에랑 위랑 다 세민공고를 해가지고 바람에 넘어지지 않게끔 단단하게 해놨는데 저걸 어떻게 뽑을까 걱정돼가지고 이틀을 내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 이 목사가, 응, 저게 저게 학장으로 한다고 해서 저렇게 다 간판을 박아놨는데 저걸 어떻게 뽑아야 돼? 뽑아야 돼?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하는데 그 송속사 목사라고 이제 강사로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거 간판을 뽑아야 될 텐데 그 목사님이 학교를 못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간판을 뽑을 수가 없다고 막 그랬더니 뽑지 마세요. 그래요. 왜 뽑지 말아요? 그냥 목사님이 학장 하세요. 그래요. 난 학장 할 줄 모른다고. 학장 같은 거 못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줄 테니까 하래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날 돕냐 그랬더니 자기는 휠로신학, LA에 있는 그 휠로신학을 나왔대요. 그리고 교수 생활을 지금 20년을 하고 있대요. 20년. 그러면 목사님이 학장하면 되겠네. 목사님이 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안 된대요. 날도 내가 해야 된대요. 우리 기도원의 그 최상선 목사, 그 앞에 앉았던 목사, 그 목사가 이제 박사예요, 박사. 그 목사도 교수고, 딴 데 교수고. 날 들어, 그 목사도 한 날도, 이제 한 30년 안 목사예요. 그 날 들어, 목사님 하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하세요. 그래서 그 최상선 목사도 날 들어 도와준다고 하라 그러고, 송속선 목사도 날 들어 도와준다고 학장을 하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코로나에 몰려가지고 학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학교 해가지고 처음에 한 12명인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학교를 하는데 두 달 만에 어떤 학생이 날 들어 뭘 물어봐요.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소리 질러 버렸어. 야, 학교에 한 지 두 달밖에 더 됐냐? 어, 더 있다 물어봐, 더 있다. 뭐 벌써부터 물어보고 그래, 내가. 그 소리 질러 버렸어. 아,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물어보니까. 어? 학장 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 뭐 아무것도 모르. 이번에 저기 집회 때도 왔었어. 그 키 큰 남자. 그 졸업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어. 이번에도 차고라니 목사님 거기서 또 집회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 학교 한 지 2개월밖에 더 됐어? 더 있다 물어봐, 더 있다. 그랬더니 막 자기들끼리 웃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명예 박사라는 거, 아, 이 박사가 아니면 강의를 학장으로 할 수가 없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그걸 시키려고 그 명예 박사를 받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이라면서 얼마나 웃기는지, 분행 부흥 강사. 부흥 강사라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말 주변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근데 신학교 3학년 때 날 들어 부흥회 오라는 거예요. 신학교 3학년 때 목회 그때 했을 때 목회 한 1년 했을 때예요. 날 들어 부흥회 오라는 거. 어느 광명수에 있는 동신교회야. 그 이즈목 지도하노. 부흥회 오라는 거여서. 부흥회요? 부흥회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전화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래요. 금요일까지 어떻게 하는 거죠? 새벽, 낮, 밤 그렇게 하래요.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부흥회라는 건 나가봤어야지. 부흥회라는 걸 해봤어야지. 그건 너무 놀래가지고 전 부흥회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전화를 안 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사가.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내 생각에 그때도 막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게 달라고 노성 밤마다, 밤에도 안 자고 기도를 했을 때예요. 제가 이제 철야를 계속 지금까지 하거든요. 40년을 철야했어요. 40년을 12시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못 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아. 너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게 달라고 그러면서 부흥회하려는 거 못 간다 그러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흥회 하루에 세 번을 못하고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목사님도 가만히 있다가 그럼 한 번이라도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날짜지 고민하다가 그 날짜가 돼가지고 이제 부흥회 가는데, 대학 노트 이렇게 큰 거, 큰 거 두 권, 조그만 노트 한 권, 세 권을 갖고 부흥회를 가는데, 가가지고 이제
갔더니 심령 대부흥의 강사 오춘자 목사 그렇게 써붙인 거예요. 바깥에 강사 좋아하네 내가.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50명 교인이 한 50명 되는데 막 찬양 인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아 강사 전도사 그때 전도사예요. 강사 전도사님이 올라오시겠습니다. 그러는데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는데. 통성기도 할때 그냥 노트 세 권, 성경책 한권 가지고 후닥닥 강대상에 올라갔어요. 강대상에.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때는 나무 강대상 큰 거예요. 거기다 노트 세 권 펴놓고 성경책 하나 펴놓고 그러니까 꽉 찼어요. 그 시장에, 시간이 딱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입을 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노트 세 권 펴놓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아무 상관도 없지. 어? 그 눈에 하나나 들어와? 뭘 갖고 해? 아무것도 상관. 그 입은 벌려야 되니까 입은 벌리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하여튼 했는데 야, 그리고 안수는 해야 되겠다 싶어. 그때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계속 했으니까 안수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맨 앞좌석에 피아노 치는 아가씨가 있고 그 옆에 담임 목사가 있고 이렇게 쭉쭉 앉았어요. 50명 앉았는데 그 피아노 치는 아가씨 가서 안수하는데 길길이 뛰고 막 난리 치고 방언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런데 담임 목사 피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사람 하려고 했더니 담임 목사가 눈 뜨고 있다 손을 끌어다가 자기 가슴 팍에다 막 비벼대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내가 놀랐는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는데 또 목사님도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러고 하여튼 그때 붕에 하여튼 다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첫 번 붕회를 그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흥 강사들하고 어울려본 적도 없고 오늘날까지 지금 나이 먹도록 부흥 강사들하고 어울려본 적도 없고 부흥협회 가입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 것도 하기도 싫고 부흥 강사들하고 어울려서 뭐 하는 것도 싫고 부흥협회 가입하는 것도 싫고 그냥 산속에 있어도 어디서 와요. 와가지고 이제 러시아에서도 오고 뭐 덴보에서도 오고 어디서 외국에서도 와요. 와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목사님들을 부흥해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한국에 왔다가 목사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흥에 이제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갈 수 있는 한에서는 가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혼자 절대 못 가. 미국은 미국도 혼자 못 가고 뭐 이제 하여튼 외국 같은 데 중국 같은 데도 혼자 못 가요. 근데 뭐 어떤 목사님이 중국 가서 말이 안 통하면 큰 소리 치래요. 큰 소리 치면 그들이 큰 소리 치면 된대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중국을 집회 갔는데 그 선교사 목사가 이제 여자 목사인데 참기름 진짜래요. 자기 먹으려고 짜난 건데 이걸 갖고 와서 먹으래요. 그래서 참기름하고 꿀 꿀도 온 공기가 아니고 목도가 남은 거 이거 진짜 꿀이라고 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닐을 그냥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그냥 대포 싸갖고 이렇게 메고 나오는데 그 공안당에 내려놓으려는 거예요. 풀으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데 그 풀면 또 그거 다 풀어가지고 다시 싸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야! 꿀이야! 꿀도 몰라! 그래서 소리 질러서 했더니 꿀 놀래가지고 오케이! 통과됐어. 오케이! 그러고 통과됐어. 그래서 참기름을 또 풀으려는 거예요. 참기름을. 그래서 또 소리 질렀지. 야! 참기름이야! 참기름도 몰라? 내가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참기름? 오케이! 그러니까 통과해갖고 왔어요. 미국도 갔다 오면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저게 뭐 만불 이상 되면 신고하라고 만불 이상 되면 신고하라고 방송에 방송에 항상 나와요. 근데 만불이 안 되니까 나는 그냥 가방 메고 있어요. 나오는데 그 비행기 타는 거 골목 그 길에서 그런데 알았어요. 근데 총맨 사람들 순경들인가 봐. 미국 사람 들어오는 사람들을 딱딱 사람 찍어가지고 골라요. 근데 나도 찍혔어. 따라오려는 거 이제 조사해보려고 가방 조사하려고 그래서 키 큰 미국 사람인데 총 메고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한국말도 못하면서 뭐로 오라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날 이렇게 쳐다보더니 한국말 조금 해요 그래. 그래서 나 웃어가지고
왜냐하면 그것도 나이도 먹고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배짱이 생겨가지고 그런 말도 하는 거지. 어? 처음에는 미국 왔다 갔다 하면 주눅이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주눅이 들려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도 먹고 나이가 먹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마음도 한국말도 못하면서 물어보라고 그래 내가 뒤통수에다 그랬더니 한국말 조금 해요 그러는 거야. 근데 미국을 다니다 보면 이제 서툴러는 영어를 하다 보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 한 번 뉴욕을 집회 가는데 이제 나갈 때 출국 갈 때 뭘 물어보냐면 물어보는 게 다 어디 가냐 이유가 뭐냐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 며칠 체류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것도 대답을 못하는 거지 내가. 근데 뭐 서툴리게 하면은 그냥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우리 한국 그냥 여행사들 불러가지고 또 물어보고 하고 뭐. 그래서 한 번은 뉴욕을 가는데 물어보는 거야. 컴퓨터 막 치면서 물어보는 거야. 머리만 흔들었어. 머리만. 그랬더니 또 컴퓨터 또 치더니 또 뭘 물어봐. 또 머리 흔들었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랬더니 또 컴퓨터 또 치더니 아무것도 머리만 흔들었어. 거기에 봐야 내가 잘못된 거 하나도 없거든. 미국을 그때 말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도 간대는 날짜에 가고 온대는 날짜에 오고 그랬거든. 항상 한 번도 날짜 오긴 날도 없고 간대는 날짜에 가고 온대는 날짜에 오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머리 흔들고 있으니까 한참 컴퓨터 치고 어쩌고 그러다가 춘자 안녕히 가세요 그래. 오 춘자 그랬지. 그랬더니 춘자 안녕히 가세요 또 그러는 거야. 오 춘자 그러고 나왔어. 나와가지고 이제 뉴욕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구만. 어? 나올 때 영어 한마디도 못해가지고 그냥 머리 흔들고 나왔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머리 푹 받고 앉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그 한 20, 30명 모인 교인 다 알잖아. 어떤 여자가 머리 푹 받고 앉았어.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 여자가 밥을 사는 거야. 밥을 사는데 뭐 하는 여자냐면 영어 박사야. 영어 박사. 다 먹게 하는 여자. 다 먹게 하는데 영어 박사인데 이 여자가 한국에서 신유가 강하게 나타난 여자 목사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완 여자야 이제. 아주 작정하고 은혜 받으려고. 자기도 능력 받으려고 아주 작정하고 한 여자인데 아예 강사가 그냥 서가지고 영어도 못해가지고 그냥 머리만 흔들고 나왔다니까 너무 실망이 된 거지, 이제. 어? 그래갖고 머리를 푹 받고 앉아있었던 거야,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밥 먹으면서. 응? 내가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내가 쫙 짜려봤지. 내가 영어나 못하지 딴 것도 못하는 줄 알아! 그러고 소리 질렀어 내가. 어? 내가 영어나 못하지 딴 것도 못하는 줄 알아!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게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변명을 하는 거. 그래도 또 은혜는 받는지 밥은 다 자기가 살려고 그래. 밥은.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하여튼 그러면서 내가 미국을 많이 다녔어요. 미국을 여기서 놀아 저기서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어디서든지 뭐 지표 오라 그러면 다니면서도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미화되지도 않고 한국에 오는 거야 또 미화되지도 않고 그러니 얼마나 아슬아슬하면서 다니겠어. 얼마나 마음이 조마하면서 미국을 다녔겠어. 그러면서 이제 외국 집회도 그렇게 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는 거예요. 미국 갔다 올 때도 얼마나 그냥 한 번은 뉴저지에서 집회하고 켄터키주에 가는 거예요. 켄터키주에 가서 집회하려고. 켄터키주에서 집회하고 다시 뉴저지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켄터키주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쭉 층계 올라가가지고 우측으로 쭉 가면은 20번 남바가 있는데 거기서 비행기 타면 뉴저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틀림없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려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이태랑 목사 사모 대전 사모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사모하고 이렇게 가서 층계로 올라가서 이렇게 우측으로 가니까 20분 남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티켓 이제 다 보이고 하고 나는 이제 통과됐어 들어가라고 비행기. 근데 그 같이 간 사모가 티켓 보더니 여기 비행기가 아니라는 거야. 이 비행기가. 그러니 나는 통과가 됐는데 그 사모는 통과가 안 됐으니 같은 일행인데 어떻게 그던 날들은 나오라 그러는 거야. 나왔는데 막
설명을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어? 못 알아듣겠어. 어디로 가라고 하는데. 큰일 나서 이제는 큰일 나서. 근데 그때 집회 때 켄트쿠지에서 집회할 때 장로 하나가 치리 맞은 장로가 떠돌아다니는 장로가 그때 붕회 때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 가지고 설교는 안 듣고 막 성경책만 지적지적하고 앉아 있던 장로가 아니 그래서 내가 저 장로 담임 목사 보고 저 장로 시키지 말라고. 절대 시키면 안 된다고. 안 시켜요. 저 장로는 소문났어요. 돌아다니면서 치리 맞아가지고 소문난 장로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나한테 눈밖에 난 장로가, 아, 내가 그러고, 공항에 그러고 있는데, 병장, 그 장로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 장로가 미국에 사는 장로인데, 붕회 끝나고 이제 출장을 가려고, 봐서 비행기 타고 출장을 가려다가 나하고 이제 마주친 거예요. 그, 어떻게, 아이고, 장로님, 지금 저기, 미국이,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는데 어디로 가려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영어로 막 얘기하더니 목사님 따라오세요. 여기 장소가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천사 만난 거지 천사. 그렇게 내가 미워했던 장로를 거기서 만났으니 천사. 그 장로를 따라가서 장로를 따라갔는데 이 지하실 같은 데를 내려가더니 요만큼 넓이가 되는 요런 넓이가 되는 요런 장소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여기다가 저기에서 비행기가 이제 그 유리로 다 유리창으로 보여 비행기 쓰는 데가 여기서 조그만 비행기가 오면은 그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면은 된대 뉴저지 간대요. 그 틀림없냐 그러니까 틀림없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자기는 출장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가래요. 그리고 가 나갔어. 근데 40분이 경과돼도 비행기가 안 오는 거예요. 가방 들은 사람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때는 이제 이건 그냥 이 장로가 자기 미워하는 거 알고 날 여기다가 갖다 데려다 놓고 꼴탕을 먹이려고 데려다 놨나 그러고 그 사모 보고 가방 보고 있으라고 내가 다시 거기 이제 나와가지고 대합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명찰단한 사람 여자 둘이가 있어요. 이제 그 직원이야. 그래서 이제 티켓을 보이면서 이게 하려고 했더니 그 지하실에 들어가 있으래. 그 지하실에 내가 들어갔던데 맞게 맞나 보다가 지하실에 들어와서 있었어. 근데 40분이나 경과됐는데 비행기 타고 갈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흑인 여자가 이제 명찰 다른 여자가 들어와. 그래서 내가 티켓을 보여주면서 했더니 막 뭐라고 영어로 씨불씨불 하면서 얘기해서 I don't know, no English.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의자에 철썩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래. 그래서 내가 나도 의자에 철썩 앉으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라고 그랬어. 그도 사모가 옆에 있으니까 이런 말도 나가지. 사모가 없으면 얼마나 주눅이 들리겠어.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조금씩 사람들이 가방 들고 들어오는 거요. 가방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이제 그 조그만 비행기가 와가지고 비행기를 탔어. 그걸 뉴저지 가는지 뭐 하는지도 영어로 할 줄 모르니까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니까 탔어, 그냥. 뉴저지 가나 보다고 탔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미국은요, 국내선 비행기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우리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보다 훨씬 작아. 나라는 큰데 그냥 비행기는 되게 좁다, 작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 한국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비행기에서 또 뉴저지라는 데 가서 내렸어. 내렸는데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사모 보고 저기 부부 따라가, 부부 따라가. 우리 앞에 있던 부부가 거기 가는 거야. 저 따라 사람 따라가. 그 사람을 부지런히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데 그 사람은 무슨 사무실 같은 데로 들어가 버리네. 그러면 어떻게 큰일 났어. 그래서 새파란 옷 입은 여자가 있어서 저 새파란 옷 입은 여자 따라가. 그 여자 따라갔어. 따라갔더니 이제 저거 뭐야? 그 기차 같은 거, 그걸 타는 거요. 그냥 무조건 탔지. 탔는데 이게 어디가 짐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짐을 찾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말을 할 줄 알아야 짐을 찾든지 뭐라. 그 옆에 미국 남자가 하나 있어요. 가방 들고. 그 티켓을 그 짐 티켓을 보여줬어. 그랬더니 자기 같은 가방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런 거 찾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오케이 그랬더니 가만 여기 있으래. 그래서 앉아서 있었어. 이제 내려갔어. 내려가는데 나가는 길도 곧장 가는 길도 있고 옆으로 가는 길도 있고 옆으로 가는 길도 있고 어디로 가야 짐을 찾는 거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야 곧장 가자 곧장 가자 곧장 가자 그러는데 옆에서 목사님 그러고 불러. 그래서 보니까 뉴저지 교인들이 마중 나왔다가
근데 곧장 갔으면 또 큰일 날 뻔했어. 어? 미국 가서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당하고 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뉴저지 가서 또 집회하고, 그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래도 한 번도 미아를 안 되고, 그래도 오랬는데 다 가고, 다 하고, 했어요. 왜? 그냥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하는 그 배짱, 어? 그 배짱으로 그냥, 그러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했는데, 재미있는 일들이 많지, 미국 가면.